근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저는 이승철 선배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. 우와. 이 노래 누가 부르나 되게 궁금했어요. 아빠! 제발 가지 마세요. 김미선이! 저는 김미선님의 아빠가 아닙니다. 딸 맞잖아요.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? 아빠! 고맙다. 정말 고맙다, 도라나. 와, 아, 이 노래, 이 노래, 리스트에 있어. 되게 궁금했어요. 와, 혹시 이 어려운 노래를 선택한 계기가 있습니까? 그 방송용이 있고 솔직한 게 있는데 뭐부터 말씀드릴까요? 일단 방송용부터. 네. 아, 제가 이 최수정 선배님이 다시 청혼을 하신다면 이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청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조사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또 사랑꾼 최수정 선배님 특집인 만큼 이제 걸맞은 선곡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. 실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. 뺏겼어요. 아, 뺏겼어요? 원래 희망했던 노래는 어떤 곡이었어요? 그 불티였어요. 불티였구나. 귀엽네요. 네네. 네. 뭐 사랑꾼의 면모를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했다가 아, 뺏겼어요. 귀엽네요. 방송용은 방송에 안 나갈 것 같아요. 요것만 나갈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편집. 제가 뭐,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편집해주고 그러잖아. 이렇게 허락하는 데가 아닙니다. 네. 사실 뭐 이 노래는 실제로 우리 최수정 씨가 직접 뽑은 러브송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, 이 곡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현재 최수종 씨의 컬러링이 이 노래라고 합니다. 김수원 씨가 아, 또 공교롭게 이렇게 됐어요. 예전에 불후의 명곡 방청을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알리 씨 우승 무대를 봤대요.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. 그래서 오늘 사전 인터뷰 때 알리 씨와 맞붙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알리 씨와 맞붙게 됐어요. 그 안치환 선생님 레전드 편이었는데 네.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네. 우승을 그때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가 화면에 잡혔었어요. 물론 찾으셔도 못 찾을 거예요. 이렇게 안경 쓰고 있어가지고. 못 찾을 것 같죠? 다 찾아요. 그런 알리 씨랑 오늘 불후의 명곡 첫 출연에 맞붙게 되는 거예요. 네. 으아! 파이팅! 아주 끌어 올려야 됩니다. 우리 제야의 고수 김초원 씨 모두 출발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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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내가?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요. 이제 리허설도 하고 이게 현실이 됐다는 그 풍경이 제 눈앞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두근대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경연에 참가한 만큼 1등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만의 패기로 여러분들을 꼭 감동시키고 가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파이팅!